됐습니다. 저 대박과 디패밀리의 노래 헬로 굿바이, 헬로 헬로 굿바이 웃으면서 이런 내용의 이제 노래로 지금 한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노래 좋습니다. 괜찮아요? 예, 너무 좋아요. 반응이 좀 뜨거워요. 예, 그 우리 저 이봉철님도 이 노래 자주 접하시죠? 저는 MR보다는 좀 공연할 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공연할 때가요? 아, 저는 뭐 리허설 때부터 공연 끝날 때까지 저는 같이 있기 때문에 예, 아, 너무 그때가 더 황홀한 것 같습니다. 아, 이 노래 앞으로 이제 세이 쪽에서 아마 많이 나갈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 정훈 가수가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은 디패밀리 헬로 굿바이 2년 전에 노래교실 책자에도 실려서 우리 정원 가수가 레슨을 해줬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책자에 실려가지고. 저 우리 정원 가수도, 또, 그, 뭡니까, 그, 노래교실을 또 이렇게 지도를 하는, 뭐. 한번 초대해주세요. 가겠습니다. 네, 선생님이십니다. 예, 예. 우리 정원 가수, 다시 한번 창으로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달 안 해요. 추가열님이 만드신 곡이라고. 예, 맞아요. 추가열님. 아, 어쩐지 참. 아, 노래 그 멜로디가 참 감미롭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우리 노래 잘하는 분들이 만들면 뭔가 틀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 조태봉님의 또 굵직한 목소리가 딱 들어가니까 노래는 뭐 당연히 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태복 형님하고 짝을 주지 마세요. 저는 목소리 때문에 네. 죽겠습니다. 저도 우리 조태복 형님의 목소리에 기가 죽어 있습니다, 지금. 아, 또 왜? 예. 왜 그래, 또? 아, MC를 저 형님이 보시고 2부에서는. 예, 제가 저쪽 게스트로. 아니, 뭐, 저쪽 가서 카메라만 잡을게요. 그냥 진행을 하시죠. 진행하시면 되죠. 우리 저 김낙현 씨도 노래가 장난이 아니야. 네. 방송을 같이 많이 해봤는데. 네, 아주. 잘 잘하지. 예. 노래 잘하지. 잘 잘하지. 정말 아주 뭐, 예, 잘생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술도 못 마시고요. 아유, 참별 말씀도 다 하십니다. 아, 오늘 참 그리고 그 화장품이 이제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화장품 협찬이 들어왔는데 지금 오셨어요. 우리 화장품 그 대표님은 아시고 아니시고 네. 거기에 이제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지점장님이시라고 봐야겠죠? 네. 지점장님, 야, 반갑습니다. 이 참 귀한 이런 화장품을 또 오늘 방송을 듣는 2부에서 추첨을 해서 한 분을 좀 드리도록 하는데, 이 귀한, 그리고 참, 좀 고가의 그런 예, 그렇죠. 제품입니다. 인셀던, 인셀던. 예, 인셀던. 예, 인셀던. 예, 예. 인셀던. 제가 얼굴이 좋아졌다고도 많이들 그래요. 진짜로. 예. 그래서 그, 이 화장품도 그 가수 임주리 씨도 또 써보시고. 아. 예. 예,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연예인들이 많이 쓰시고 계신데 예.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셔서 예.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동창이에요 사실. 아,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그 화장품이 들어오고 하지만은 예, 예. 소개하게 하지 그렇걸랑요. 예. 이건 제가 직접 써 보니까 연예인들도 좋아하시고 저 역시 또 좋아서 네. 그러면 한 세트 정도는 비싸겠지만 예. 처음으로 최초로 김낙희의 연예인 토크쇼에 한번 선물을 한번 협찬 한번 해줘라.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좋다 해가지고 직접 가져오신 겁니다. 아, 이제 그 일부에서도 이제 지금 저 일부 방송은 이제 세이캐스트로 이제 방송을 많이 듣고 또 한국 FM 라디오로 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2부에서 이제 어쨌든 뭐 페북 방송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2부 페북을 시작하면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 네. 또 2부에서 한 분을 참 추첨을 해서 드리기는 너무 아까운 그런 제품인 것 같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제가 가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 어쨌든 2부에서 한 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부러님 그리고 비날담님도 계시고 농사짓는 선미님도 도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가의 화장품이다 보니까 2부에서 아마 치열한 그런 경쟁이 될 것 같은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봉철 우리 양키스님은 몇 년도에 양키스에서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지금요? 예. 역사를 얘기해서는 길죠. 네. 형님들은 저 뭐. 사실 69년도인가 그 당시 초창기 아마 신중현 선배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셨죠. 아, 네. 69년도에.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저는 뭐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아마 만든 게
한 2년 동안 합숙을 하면서 만든 게 신촌 지하실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때 탄생한 게 71년도에 골든 그레이프스라고 이제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신중현 씨랑 같이 연출하게 됐죠. 예. 골든 그레이프스. 네. 황금 포도라는 그룹으로 해서 아. 네. 신중현 씨 이제 문화생이니까 예. 우리나라에 최고 기타리스트였죠. 예. 그리고 저 자켓 사진을 저 제가 그 CD 자켓 한 장 받았는데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전부 다 계세요. 여기 뭐 우리 조태봉님도 계시고, 네네. 이봉철님도 계시고. 제가 그 사진 그 이봉철 씨가 찍은 건데 네. 그 양키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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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작고하시는 우리 저 정동건님도 네. 계시고. 그 당시는 지금 80년도 초반에 최고 인기 좋을 무렵에 네. 두 분이서 뭐. 팀이 깨지는 바람에, 그리고 또, 양키스라는 게, 펄벅재단 출신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전쟁 고아로 인해서 펄벅재단이, 부천에서 만난, 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이죠. 그 네, 팀을 만들어 가다가, 예, 예, 예. 외국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80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쟁 고아분들을 외국에서, 예. 정축구를 주니까 다 들어가셨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양키스가 다시 깨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함중환 선배님은 부산으로 내려가시고, 80년대 초가 되겠죠. 네. 정동건 형님은 서울에 남아서 난 양키스로 가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신종용과, 아니, 이제 무서운 아이들과 양키스로 나눠지게 된 거죠. 예. 양키스가 하여튼 뭐 사연이 많고 또, 정말, 저에게 참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음악인들이신데 두 분이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네, 작년에 11월 1일 날. 한중화. 한중화 선배님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네. 두 분이 또 원체 친한 친구이자 동력인데 네. 어쩌면 세상에 한 달 있다가 12월 1일, 네. 1일입니다. 네. 그날 또 정동걸 형님께서 예. 사망하셨습니다. 참 제가 두 군데 다 가서 장례를 다 치르고 왔습니다만 막내로서 참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뭐, 네. 저희는 뭐 당연히 해야 될 네. 돈이죠. 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그 안타깝고 아까운 분들이시죠 두 분. 네. 정말 우리 뭐 조태봉님도 아마 그분들 많이 속상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동건 형님 같은 경우는 네. 뭐 아침 뭐 맨날 얼굴 보고 또 공연 같이 하고 그렇죠. 양키스에 들어가서 내가 드럼도 치고. 그렇죠. 네. 네. 사실 저 양키스는 네. 태봉 형님이 드럼입니다 저기 때문에. 내가 드럼. 사실. 뭐, 야, 드럼 쳐라, 이 예, 알았어요. 네. 아니, 티피밀리에서는 또 싱어 아니십니까? 예. 또 리드 보컬이시고. 네. 그니까 이제 양키스도 이제 그 동구 형이 이제 맨날부터 같이 했으니까. 네. 아, 야, 그래도 드럼이 그래도 니가 좀 마음에 들고, 니가 또 두둥겨야 또 뭔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양키스 팀에서도 드럼도 치고 같이 좀. 뭐 예. 씨도 같이. 돌아가신 게 얼마 전까지만 우리 경주가, 그때 강릉인가 가서 강릉 마지막 공연 마지막 공연은 이제 강릉에서 같이 예. 이제 하고 왔는데 아 돌아가신 그런 느낌이 없어요 지금 예. 살아계신 예. 아 제가 처음에는 그 디패밀리 정말 그 70년대 80년대에는 뭐 양키스나 디패밀리나 영상이나 정말 그 산맥들 아닙니까 큰 산들이었는데 디패밀리 그 참 유명하신 거기서 리드싱어 보컬을 하시는 분이 양키스 갔더니 형님이 야 너 저 드럼 쳐라 예 하고 치면은 저 같으면 아 그건 내가 왜 칩니까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그룹은 그룹이라는 것은 진짜 돈보다도 예. 음악이기 때문에 네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노래하는 사람도 틀려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참 배를 많이 고파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의리를 버리면 안 돼요. 특히 그룹 사운드는 그런 맥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룹 사운드들이 팀이 좀 모여졌다면은 또 금방 깨지고 또 모였다면 금방 깨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딕패밀리는 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럿이 움직여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연습실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제반이 네. 네. 완벽해야 되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음악을 할 때 그때의 그 기분이라는 것은 진짜 말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매년 이렇게 딕패밀리나 또 양키스나 이렇게 이제 정기 공연을 이제 하시는데, 올해는 뭐 지금 뭐 날짜 잡힌 것은 없나요? 저 두 그룹에?
올해는 아무래도 제가 봤으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분은 뭐 제3차 전쟁이라고 하듯이 예. 아마 힘들 것 같고요. 어. 내년 되면은 지금 모든 제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 예. 개인 방송으로 대치하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설 자리가 없으니까. 예. 예. 요즘 뭐 아주 그냥 그 유튜브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뭐 탤런트면 탤런트, 영화배우면 영화배우, 가수면 유튜브 채널 없는 분들이 안 계세요. 네. 아, 저 우리 저 이봉철님은 뭐 유튜브 활동하세요 요즘? 저도 하려고 했는데 예.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예.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예. 마음만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저는 이제 연예인 토크쇼 저 김낙현 PD한테 와서 예. 방송을 하겠습니다. 뭐 매주 오십시오. 매주 오셔서 같이. 별로 안 멀더라고 여기가요. 네, 가깝습니다. 네. 저 태보 우리 형님은 우리 지금 부천 쪽에 네. 공연장을 지금 조그만 공연장을 한 60평 정도를 지금 네.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 그룹 사운드에 전문 공연장 예. 유튜브로 한번 해보자. 예. 그리고 노래 잘하는 가수가 있으면. 거기서도 한 번씩 해주고 또 이렇게 좀 팬들도 뭐, 와서 구경도 좀 하고 신인 가수도 있으면 좀 양성도 좀 하시고 그렇죠 뭐 당연히 해야죠 네. 예. 하여튼 뭐 부천 쪽에 또 오픈이 이제 준비를 하신다니까 기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봉철님도 이번 기회를 빌어서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서 네.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저야 뭐 어린 사람이 어떻게 뭐 제가 뭐 신부름만 잘하겠습니다 밑에서 자, 4시 37분이 지나갑니다. 이쯤에서 우리, 공영 라디오 방송을 가면은 MC들이 질투를 느낀다는 우리 조태봉님의 아주 구성진 그런 목소리로 라이브 한 곡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란동백이라는 노래를 한번 좀 청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모란동백. 모란동백이라는 노래 여러분들과 라이브 한 곡.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상냥한 얼굴 몰아나가시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지고 없는데 들려게
고객님의 라이브를 제가 이런 방송 녹화할 때 가서 이제 많이 들어봤지만은 또 오늘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제 프로에서 이렇게 한 곡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냥 가슴이 떨려서 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진짜 오늘 이렇게 네. 초대해준 것도 감사하고 또 김낙현의 연예인 토크쇼는 또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서로 가수분들이 오고 네. 싶어하는 또 프로이기 때문에 예. 또 저로서도 감사하고 네. 또 반갑고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수민님 들어오셨습니다. 수민님 들어오셨고요. 우리 유란 가수가 가수 유란으로 해서 창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뮤직데이님께서 백송이의 정말 많은 장미꽃을 또 하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뮤직데이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란 가수님이 유란입니다. 오늘 선배님들 뵈러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유란 가서 직접 오신다고 이제 그러셨는데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셨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조태복 가수님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하고 직접 앞에서 보시면은 더 반합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유란 가수님 안 오시길 잘했어요. 186회 기골이 장대하시고 외모도 충실하시고 예. 노래 잘하시고 예. 뮤직데이님 장미꽃을 주시면서 시방이라고 주셨어요. 시방 노래하신 가수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장미꽃 백송이 우리 딕패밀리 멤버시죠. 보컬 싱어 우리 조태봉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백송이 장미 우리 조태봉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님도 오셨네요. 그리고 영문으로 오신 분도 신청창을 다녀가셨는데 싹 지워버렸으니까 잠시 후 다시 오면은 준비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분 정훈의 사랑이 좋다. 그리고 우리 양키스 노래 중에서 찻집에서 만난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노래 그리고 딕패밀리의 흰구름 벚구름 이렇게 세 곡을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2부 페이스북과 함께 다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